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장완진이고요. 나이는 36살. 지금은 현재 공제조합 보상팀에서 근무 중이고 사는 곳은 충남에 살고 있습니다. 전공은 컴퓨터공학과 나왔고요. 제가 2019년도부터 1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1차를 붙고 2차에 이제 낙방을 해서 그때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2020년도에 2차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는 5월 달부터 2차를 준비했고 5, 6, 7, 8, 9, 10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문제 과목을 꽈락해서 이제 다시 올해 또 1, 2차를 봤는데 올해 1차는 1월 달부터 이제 강의 위주로 봤고요. 3월 달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퇴근 후 9시부터 한 12시까지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1차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또 바로 2차 준비하면서 퇴근 후에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평일엔 그렇게 했고, 주말은 계속 전념해서 2차를 준비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뭐 계속 강의 위주로 이제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요. 교과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강의를 계속 돌려보니까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기억을 해내서 객관식 문제를 찍어서 이제 맞추는 방식을 했고, 1차는 뭐두 번이나 보긴 했지만 뭐 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강의 위주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고, 계약법 같은 경우는 뭐 교재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강사님의 그 설명과 이해가 좀 필요한 도움이 있기 때문에 꼭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하고, 나머지 이제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뭐 시험 한달 전에 교재 위주로만 이제 계속 다독해도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손해사정 이론은 뭐 교재와 강의를 적절하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도 풀줄 알아야 합격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기만 한다면 1차는 무리 없이 다들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현직에 있긴 해도 약관을 다 외우고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그 약관 위주로 일단 다 외웠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외우려면 이제 앞글자 따기를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면책이나 이제 뭐 피보험자 이런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웠고, 책임 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그 사례 계산 문제를 위주로 계속 풀어봤고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계속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고, 또 약관을 계속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책을 많이 봐야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시간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뭐 근무 시간 내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뭐 틈틈이 이제 산보험 같은 경우 약간 보면서 장애 분류표 이제 틈틈이 보긴 했는데 뭐 근무를 하느라 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고요. 퇴근 후에 이제 뭐 저녁 식사하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했고, 주말에 다 이제 전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가서 한 1시간이라도 일찍 가서 좀 마음 안정시키고 하는 게좀 좋은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커피를 좀 적절히 조절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중간에 저도 좀그 생리 현상이 와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나갔다 오긴 했는데, 그런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런 거 조절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답안지 작성할 때그 여백뛰기 하기 위해서 자를 대고서 그냥 바로 거기다 이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를 총 3번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커트라인만 넘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4, 50점만 맞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맞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시험도 이제 두 번째니까 좀 합격하겠지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서 또두 번째 시험도 안타깝게 또 꽈락으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책을 다좀다 계속 읽어보고 좀 전체적으로 알아가야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많이 계속 책을 다독을 했는데요. 그게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커트라인만 넘기시려고 하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 문제를 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2차를 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TV 같은 경우는 그 1, 2차 패키지가 좀 잘 준비가 돼 있고, 또한 뭐 강사님 선택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과목에도 여러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자기와 맞는 강사님을 찾아서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강사님 별로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끊으시면은 그 자료를 또 다 다운받아서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 뭐 IT라고 해야 되나, 홈페이지라든가 뭐 영상 강의 질이, 강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의학에 있어서 그 김윤아 교수님 강의를 봤는데 좀 중간중간 좀 위트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지루하지 않게 끌어주셔서 잘 배워왔고요. 산부원 같은 경우는 윤구목 교수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워낙 꼼꼼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 김강준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계산 문제집을 계속 이제 수차례 풀어서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 실수 없이 이제 완벽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교재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다독을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합격에 도움을 준 그 인스TV 강사님들과 인스TV에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장을 계속 병행하느라 좀 몇 차례 낙방을 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시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기 바라고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